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입니다. 자, 저희가 소소한 재미를 또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주식왕 대회를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 내가 주식왕이라는 코너로 자,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금요일 종가까지 수익률을 매기는 건데, 자, 이번 주가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종가까지 진행했던 결과를 가지고 1등부터 5등까지 저희가 치킨 한 마리씩 교촌치킨 한 마리씩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대회를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 수익률 베스트 5를 뽑았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수익률이 많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좋은 수익률을 또 거두면서, 아,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력이 좋구나. 역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실력이 좋다는 것이 다시 한번더 입증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봤었고요. 자, 종목군들 수익률 대해 같이 보시면, 야, 이게 확실히 종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 끝에, 일단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재룡전기는 6위를 했습니다. 아, 안타깝게 등수에 들지 못했고요. 대신에 1등 코리아 SE가 1위를 이제 차지했었고, 자, 2위는 금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이수화학이 3위를 차지했고요. 자, 4위는 HLB제약. 자, 그리고 5위는 석경AT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는 6위를 차지를 했었는데, 자, 번호를 일부러 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매겨서 여기에 댓글로 참여하신 분들 뽑아봤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뽑아서 그분들한테 선물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자, 1위는 자, 코리아 SE. 자, 오민성님이 진행하셨고요. 할수 있다. 코리아 SE. 자, 재룡전기로 수익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분이 이번에 코리아 SE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자, 2위는 금량을 선택하셨던 남재훈님. 할수 있다. 금량. 자, 금량이 2위를 차지했고, 자, 3위가 이수화학이었습니다. 자, 이감독님. 자, 할수 있다. 이수화학. 빨간 주식 화이팅! 이 빨간 주식의 기운을 받으셔서 3위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4위는 HLB 제약. 자, 마스터 마님이 자, 할수 있다. HLB 제약. 희야 사랑한데이 하셨는데, 아는 동생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5위는 석경 AT로 로드니 님이 차지하셨는데, 할수 있다. 석경 AT 도전합니다. 웃음 표시하셨는데, 5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죠?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지만,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 이 유튜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또두 군데가 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만큼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잘 이어가셨던 것 같아요.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순위권에 달성 못하신 분들한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마이너스를 또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최고가가 아니라 정말 수익이 나는 종가로 계산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음에 또잘 하셔가지고 또 달성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번 주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일주일을 쉬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1위부터 5위까지 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대신에 이분들한테 선물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메일 주소로 우측 상단에, 자, 유튜브를 접속하시고 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찍으셔가지고, 유튜브 필명 사진을 찍으셔서 전화번호와 함께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12일 월요일까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합해서,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쿠폰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그림을 인증샷으로 찍으셔가지고, 요거를, 전화번호와 함께 이 베스트 인 베스트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더
재밌는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또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